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인가?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상의 인구 10명 중 1명에게 나타난 느리고도 치명적인 뇌질환입니다. 그 누구도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플라크와 탱글스라고 불리는 두 개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세포가 뇌에 축적되어 뇌세포를 점진적으로 죽이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억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대뇌 축두엽이 해마로부터 시작됩니다. 플라크와 탱글스는 수년에 걸쳐 해마를 파괴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수록 기억력의 형성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인들이 당연시 여기는 몇 시간 혹은 며칠 전의 간단한 기억조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 더 많은 수의 플라크와 탱글스가 뇌의 다른 영역으로 퍼지기 시작해 뇌세포를 죽이고 닿는 곳마다 뇌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확산 과정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다양한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질병은 해마로부터 퍼지기 시작해 언어사고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올바른 단어의 선택이 점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후 이 질병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뇌 부분으로 확산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문제 해결 능력, 개념 이해력, 계획을 만드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플라크와 탱글스는 감정을 제어하는 뇌의 영역에 침입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이 진행될수록 환자는 서서히 감정과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후 이 질병은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뇌의 오감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인지 능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며 환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플라크와 탱글스는 이곳 후뇌에 저장되어 있는 환자의 가장 오래된 추억과 소중했던 기억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은 환자의 균형감각과 신체 조정력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호흡과 심장의 조절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한 기억력 저하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은 느리고 꾸준히 진행되며 평균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병은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족, 친구들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향상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alzz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